정순택 대주교는 수도회 출신 첫 서울대교구장입니다. 공학도에서 수도자로, 그리고 주교를 거쳐 교구장이 되기까지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순택 대주교의 삶과 신앙,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1961년 8월 5일 대구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성가정에서 자란 정 대주교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초중고 학창시절 거의 전과목 만점을 받아 수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대 공대 공업화학과에 입학해 공학도의 길을 걷던 정 대주교는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참석한 포콜라레 모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결국 대학 졸업 후 신학교에 편입했습니다. 신학교 처음 편입을 해가지고 성서 과목 공부를 하고 한 학기 기말고사를 볼 때 오죽했으면 이 문제 한 칠판에 한 문제를 가득히 이렇게 쓰셔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30분 동안 칠판에 문제만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공대생이라서 이렇게 신학적인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돌지는 않았던. 정 대주교는 군입대를 앞두고 허리를 다쳐 요양하다가 가르멜 영성 서적을 읽고 푹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느낀 정 대주교는 1986년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것이 가르멜 영성이다. 이렇게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을 해보자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하느님 한 분만 남으신다. 그분만으로 족하다. 어떤 이런 표현으로 개인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992년 종신서원을 하고 사제품을 받은 정 대주교는 2000년 로마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004년 교황청립 성서대학에서 성서학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뒤 한국준관구 제1참사 겸 인천수도원 부원장, 한국관구 제1참사 겸 광주학생 수도원장을 지내며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로마 총본부에서 최고 평의원으로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27년 넘게 오롯이 수도자의 길을 걷던 정 대주교는 2013년 12월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됩니다. 정 대주교는 당시 심정을 충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에게도 뜻밖의 소식이었겠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도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만을 느끼던 며칠간의 불면의 밤을 겪으며 또 그래서 그 며칠 동안 먹은 것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하면서 입가는 부르트고 하던 일의 정리와 또 갑작스레 여러 준비를 한국과 또 제가 일하던 저희 수도회 로마 총본부 수도원을 오가며 준비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정 대주교는 서울대교구 서서울 지역 교구장 대리이자 수도회와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로서 활발한 사목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와 사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이고 또 미래의 주인공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들 삶의 주인공들입니다. 특히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이자 시복시성 준비위원장으로서 순교자 신심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자랑스런 후예들인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날 단호하게 세상의 가치 기준을 물리치고 하느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사제수품 30주년을 맞이하는 정순택 대주교. 정 대주교의 사목표어는 하느님 아버지 어머니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세상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감싸 안으려는 정 대주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족함 많고 허물 많은 저를 성교회가 품어 안아주시듯 자애로운 어머니, 자모이신 성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품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분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모두가 이
어머니 성교회의 품 안에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더 만나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